포항 원법사가 추석을 앞두고 이웃에게 자비일사를 전달했습니다. 원법사는 지난 5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자비일사 10kg 첨포 전달식을 진행하고 어제 원법사에서 회주 운보스님, 주지 해운스님, 손옥순 신도회장과 신도들이 북구 지역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회향했습니다. 회주 운보스님은 자비 실천이 수행의 기본이라며 나눔을 통해 더 밝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 해운 스님은 원법사의 자비 나눔이 포항 시민에게 훈훈한 감동으로 전해져서 밥이 아닌 보약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원법사는 2008년부터 17년간 매년 두 차례 자비 나눔을 실천해 5억 5천여만 원 상당을 지역사회에 회양했습니다.